일단 뭐 해석적인 부분을 내가 이제 깔끔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의외로 또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얘는 지금 보니까 먼저 조심하셔야 될 거 빈칸이 여기 있다고 비번 문장만 읽고서 이제 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들 하세요. 그러면은 더 맞추기가 어려워진다. 바빠도 일단은 다 읽어주자. 왜? 이게 이제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가 다 그 컨텍스트에 기반해가지고 문제 만들어지거든요. 자, 그래 보니까 You should put on a dark tie, darker tie. 그러니까 보다 더 어두운 색의 그 타이를 put on, 입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랬더니 자, 이게 the darkest one I have.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가장 진한 색깔의 타이야. 근데 in my wear. wear는 의복이죠? 아니죠. 왜? 이 상황이 지금 그 넥타이가 여러 개 쭉 있는 그러한 곳 안에서 가장 어두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A는 wear가 아닌 거고 B번의 clothes는 이건 옷이죠. 옷이니까 안 되겠고 이거 내가 가진 옷에서 옷 안에서 이상해요. 어몽이면 말이 되겠지만 그 다음 C번의 fashions 이거 말 그대로 패션 내가 나의 패션 안에서 내가 가진 가장 어두운 거다. No. wardrobe. wardrobe은 이게 뭡니까? 이게 옷장이라는 뜻이죠. 예.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옷장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두운, 가장 짙은 색 그 타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0번 답은 좀 뒤로 가시는 게 맞겠죠. 오케이? 네.